오! 혼자서 여기로 올라와? 오 보여, 다 보여, 내 친구 보여. 어 이거 실용적이다. 오 미쳤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변태를 초대해서 고인물 플레이를 배워보는 시간. 오늘의 변태는요, 브리깃의 슈퍼점프 고인물 지크프리트님입니다. 짝짝짝짝짝. 저는 브리깃의 원챔이고 슈퍼점프를 연구하는 지크프리트라고 합니다. 브리깃 처음 다른 분 방송 왔습니다. 난생 처음. 지금 아, 많이 떨려서 죄송해요.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지크프리트님 브리깃의 슈퍼점프 하면 정평이 나 있는데 조금 떨리더라도 완벽하게 미친 플레이, 엄청난 플레이, 시청자분들의 신금을 울리는 플레이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크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럼 지금부터 지크프리트님의 슈퍼점프 플레이 흡수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출발 합시다. 지크프리트님이 누구냐 하실 분들을 위해서 먼저 슈퍼점프 맛배기로 하나 보여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브리깃의 슈퍼점프? 살짝 상상이 안 가거든요. 여기 올라가는 거야 설마? 브리깃에도 이걸 탈 수 있어? 브리깃에도 여기가 올라와지네? 반대쪽도 된대요. 오 올라왔어. 브리도 점프 진짜 높이 뛰긴 한다. 이번엔 블리자드 월드. 야 잠깐만, 브리깃에도 이런 걸 다 타네요. 이거 그리고 실용적이야 되게. 우리 항상 맨날 여기 뚜벅뚜벅 걸어갔잖아. 저거 쓰면 그냥 쏙 올라오네. 슈퍼점프 쓰는 노하우가 있나요 선생님? 영웅마다 슈퍼점프를 쓰는 방법이 살짝씩 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감각으로 사용합니다. 감각으로 사용한다고요? 내가 한번 해볼게. 할 말이 없네. 감각으로 사용한다니까. 바위를 기준으로 약간 오른쪽 보시고 점프하고 바로 방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 아! 어떤 느낌인지 알았어. 스페이스바 누르자마자 하면 돼. 그런데 시간 쏟지 맙시다. 이번에 보여드리는 건 누로님도 바로 가능하실 점프입니다. 어? 이번에는 저도 바로 가능한 거래요? 쉬운 건가 봐요? 이렇게 실용적인 자리래요 이번에는. 쉽고 실용적인 거. 어, 요렇게 올라와줘? 어, 이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점프하면서 하면 됩니까? 오 된다! 오 알았어, 바로 해야 돼. 탁타닥 탁하고서 타닥이 아니라 탁타닥 이렇게 해야 돼. 점프하자마자 방미를 빠르게 해야 돼요. 벽과의 거리, 점프 후 방미라는 타이밍, 보는 위치 등등. 아, 세 가지가 중요하대. 브리깃의 슈퍼점프 할 때 벽과의 거리 한 요 정도, 그리고 점프 후 방미라는 탁타닥 타이밍, 그리고 보는 위치. 위에 보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아 여기도 올라가시는구나. 오 됐다. 야 이것도 좋다. 보통 위도우가 여기서 많이 째잖아요. 그때 깜짝 등장해서 나 밀쳐내는 거야. 시프트로 딱 나타나서 밀쳐내. 견제 가능함. 이번엔 아이엠 발대라고 합니다. 나 근데 브리깃의 슈퍼점프 하는 걸 처음 봐. 이게 이렇게 올라와지네? 쌤, 브리깃의 슈퍼점프 말고 다른 꿀팁도 배워볼 수 있을까요? 리알토 브리깃으로 입구컷 하는 법 보여드릴게요. 리알토 브리깃으로 입구컷 하는 법? 왼쪽에서 함을 밀어주세요. 저기 꿀자리네. 오케이 이해했음. 방패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구나. 어디 위치 올 때 하면 되나요? 여기 위치 올 때 여기서. 오 꿀팁이네 이거. 브리깃이어서 가능한 거네. 방패로 이렇게 보다가 3인칭으로. 그죠? 다른 꿀팁도 있을까요? 펑펜이요. 이게 평캔인가요? 이러고 공격할 때 상대방이 총 같은 거 쏘잖아요. 아 방패랑 제 체력 나눠서 맞아요. 아 약간 가위바위보 할 때 무기랑 찌 계속 동시에 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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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구나. 원래 우린 그냥 막 휘두르잖아 생각 없이. 그러니까 체력 200짜리니까 나가 떨어지는 거야. 없는 브리깃의 체력이랑 없는 브리깃의 방패랑 합쳐서 나눠 쓰라고. 도리깨가 라인 망치처럼 공격할 때 막 화면 돌리면 범위가 늘어나요. 도리깨도 똑같다. 아 이렇게 두 명씩 맞추는 거 연습을 하면 좋다는 거죠. 라인하르트처럼. 어떻게 보면 되게 기초적이지만 이거 생각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 내 눈앞에 있는 것만 옹골지게 보고 가지 말고 이왕 맞추는 김에 좀 주변을 많이 휘둘러라. 또 있나요? 부산의 변태짓 보여드릴게요. 부산맵 변태짓은 뭐야? 실제로 부산... 부산의 멸사맵이요. 이번에는 부산맵 변태자리 알려주신대요. 아 저기로 올라갈 수 있어? 여기가 아슬하게 걸치는 곳이에요. 오 여기가 브리깃의 슈퍼점프의 마지노선인 곳이구나. 와. 오! 아. 오! 오! 야, 됐어. 야, 이 자리 미쳤다. 혼자서 여기로 올라와? 한타 이기고 나서 이 자리에 간다는 거 아니에요? 쓱 해 가지고 위도우가 이제 다시 리스폰 태어나서 오면은 여기로 훅 쓸 거 아니에요? 보고 있을 때 갑자기 브리깃가 여기서 나와. 야 신기하다. 이게 네 번째로 어려워요. 네 번째로 어려운 거라고요? 더 어려운 것도 있어요 이 슈퍼점프보다? 그럼 혹시 첫 번째로 어려운 건 오늘 내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일 어려운 거 도전. 제일 어려운 거 도전해보신대요? 어디인데요 맵이? 일리오스 등대. 일리오스 등대? 브리깃의 슈퍼점프 중에 최고 난이도래요?
Nope.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 빵피스트님의 불기 슈점 정리한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서 빵피님의 루시오 이속 받으셔서 저기 올라가셨어요. 그냥 루시오 이속을 틀면 쉬울까요, 선생님? 이속을 한번 제가 켜드려볼까요? 오! 그냥 올라가시네? 뭐야? 루시오 2속 없이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상당히 어려운 슈퍼점프 중에 최고 난이도라서 브리기텔 슈퍼점프 총모음 영상에 보시면 있다고 합니다. 아누비스도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슈퍼점프? 꽤 많습니다, 여기. 어? 그러면은 실전에서 활용하는 거 보여주실 수 있나요? 여기 꿀팁 하나 드릴게요. 아누비스 맵 꿀팁 하나 주신대요? 어? 뭐야 이거? 지금 이거 꿀팁이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관전은 안 보일걸요? 아 관전은 안 보여요? 뭐길래? 이따 한번 배워봐야겠다. 오케이, 일단 아누비스 플레이 한번 지켜볼게요. 어떻게 실전에선 또 슈퍼점프를 활용하실지. 어, 일단 들어왔고 메리씨 좀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게 비스킷 하나 뿌려주면서 궁극기는 채웠어요. 오 겐지 딱 체크해줘서 집결키고 잡고 부활 못하게 메리씨 견제해주면서 위도 한번 톡 쳐주고 방벽은 순식간에 나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확실한 각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리를 안 하셔. 그래서 안 죽어. 우리였으면 그냥 막 무식하게 휘두르다가 뇌절하고서 아니 브리기텔 왜 이렇게 약한 거야 버프해줘야지 이럴 텐데 이 약한 브리기텔을 침착하게 활용하십니다. 혹시 슈퍼점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실용적인 게 없나? 실용적은 없어요. 그럼 어떤 거 있어요? 한번 그냥 보여주실 수 있나요? 어떤 거 있는지? 죄송합니다. 보여달라고 안 할게요. 이따 보여주세요. 어? 이겼네? 물음표. 왜 이겼지? 한 판 더 관전해 볼 텐데 할리우드에서 과연 슈퍼점프는 어떻게 활용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리미리 비스켓 3개 있을 때는 하나씩 줘놓는 거죠. 어차피 여유 되니까. 되게 안정적으로 하는 게 느껴져, 아까부터. 이렇게 킬각 나오면 확 들어가시고 야, 킬각을 잘 봐야 돼.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려면. 오, 메리시부터 싹 봐주고 잡아주고. 오! 아나 수면총 예상해서 방패 들어주고 그리고 죽고. 야, 방미를 진짜 신중하게 쓰셔. 안 그러면 뇌절 상황으로 이어지니까 바로. 할 게 없는데 브리기테가? 지금 이번 판도 설마 시점 한 번도 못 보고 끝나나요? 아니, 왜 이렇게 잘해 같은 팀이? 오, 오케이.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밀어냈습니다. 방금 아누비스 맵에서 못 보여주신 거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문 닫혀 있을 때 아까 제가 하던 짓 해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 됐다! 쌤, 하고 있습니다. 방패 3인칭으로 틈사이 보시면 돼요. 아,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와! 상대 조합 뭔지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거라는 거죠? 야, 오, 보여! 다 보여! 내 킹도 보여! 와, 이거 실용적이다. 처음에 조합 보고 시작하는 거.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쓰실 수 있는 브리기테 슈퍼점프 쉬운 꿀자리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이 매끈한 벽 이용하는 건가 봐. 오 올라왔어. 오 이렇게 쓱 타는 거구나. 야 이걸 타는 건 또 처음 봤네. 모든 영웅 중에 왕의 길 두 번째. 야 이 쓰레기통도 와. 오 방금 거 너무 쉬운데? 이거 너무 꿀이다. 그래 이런 게 필요해. 할리우드 쉬운 슈퍼점프 이번에 쏙. 아 요것도 타서 이렇게. 이런 게 좀 은근 사소한 꿀팁인 것 같아. 브리기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영웅들보다 총도 쏘는 게 아니어서 다가가야 되니까 이런 거 알아놓는 게 되게 다른 영웅들에 비해 더 중요하다는 거. 여기도 되나요? 와 브리기테 원래 이런데 위도우 같은 애들 저격하고 있으면은 쉬프트로 한 번씩 밀쳐내는 것밖에 못했는데 요런 거 알아놓으면 쓸만하다. 오 여기도 괜찮네. 돌아서 여기서 와서 낙사시켜주는 거 살짝 뒤돌아가지고. 어? 여기도 쉽게 올라오네요. 또 있어? 눈반이? 어? 저기도 올라가죠? 오! 야 여기도 되네. 뒤로 이렇게 돌아와서 딱 타면 되는 거잖아. 세 번째로 어려운 거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로 어려운 거래요? 오케이 오케이. 요 저기 가진다고? 실전에서 쓸 수 있으면은 이것도 대박인데 저기 2층 올라가지는 거면? 이거 프로게이머분들은 연습할 만... 오! 와 올라왔어. 저기가 올라와지네? 야 여기로도 이렇게 그냥 쓱... 아, 선생님 더 쉽게 올라올 수 있는 자리 있는데요? 아 저 모서리 가서 점프하면 아마 올라가지 않나요? 오 뭐야 엄청 높이 됐어 점프. 약간 브리기테도 모이라랑 비슷하게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네.
오 쉽게 하시는데? 아 그 추점 말고 버그 하나 제보해도 되나요? 버그 하나 제보? 어떤 버그죠? 이거 경쟁에서 싸면 정지예요. 아 경쟁에서 쓰면 정지인 슈퍼점프래요? 뭐길래 그러지? 이거 뭐야? 오? 더 높이 뛰어 설마? 지금 안 된 것 같은데? 야 뭐야? 미쳤는데? 아 근데 이 정도는 레이가 얼마나 똥챔인데 이 정도는 하게 해줘야지. 어 이거 뭐 한다고 뭐 얼마나 뭐 해먹겠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레이만 가능한 게 아니라 저 빙벽 이외에 둠피스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공격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브릿기테는. 그렇다고 합니다. 수비적으로 최대한 각을 보면서 천천히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라고 하시네요. 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시크프리트님에게 브릿기테 슛점 배워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브릿기테가 지금 너 풀을 연속으로 많이 먹어서 인식이 쓰레기지만 오치의 진짜 쓰레기 영웅은 없어요. 영웅이라는 게 조금 뭐라든지 실력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근데 선생님은 왜 두 달 동안 브리기테를 접으셨나요? 아 죄송합니다. 점점점 브리기테 두 달 너프 먹고 접고서 메이플하러 가신 너프 많이 먹고 충격 받았어요. 일단 이렇게 해서 브리기테 슈퍼점프 고인물 변태 찌크프리트님과 함께 해봤고요. 현재 유튜브에 가셔서 찌크프리트라고 검색하시면은 브리기테 관련한 다양한 영상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보여주지 못한 슈퍼점프들 더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채널의 메이플 영상이 상단에 있어서 아래로 저 물결표 금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지크프리트 채널 오시면은 당황하지 마세요. 메이플이 조금 많더라도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은 브리기테 영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브리기테 슈퍼점프 총몽 이게 꿀 영상이겠죠. 남은들보다 다음에는 또 더 다양하시니까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신 영웅 또 모시고 싶으신 고인물들 변태들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이봐.